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있습니다. 예. 겪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과 또 내일 아침에 말씀이 이어지고 제가 두 주 지나면 이번에 베트남, 뉴욕, 밴쿠버 이렇게 세 군데 두 개는 선교 집회고요. 베트남은 지난번에 3년 전 그때 갔었는데 물론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선교사님들이 모이고 좀 대표 선교사님들이 모입니다. 이번에 저는 앵콜을 받아서 또 가게 됐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는 미국의 한인교회 목회하는 30대와 40대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 이제 본인이 작지만 담임 목회를 하는 30대, 40대 목회자들에게 목회 비전을 위해서 저를 메인 강사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됩니다. 30대, 40대 디아스포라 목사님들에게 제가 전할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게 되고 그 이어서는 밴쿠버는 이제 몬트리올에서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랑 선교대회를 했었고 제가 몇 번 갔던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몬트리올에서 목회하시던 감리교회 목사님이 이제 밴쿠버로 가서 거기에 대표적인 큰 교회를 목회하시게 됐어요. 가서서 이제 선교적인 마인드를 일깨우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첫 번째 선교대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저를 생각하고 메인 강사로 그렇게 불러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제 편에서는 끊기기 때문에 2주 안에 가능하면 많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깨어계시고 또 같이 나눠주시면 힘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피드백들이 좋고요.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로 요약도 잘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나눔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받는 교회를 위한 축복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음의 역사는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피의 역사입니다. 예,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은 비장한 그리고 그러나 실상인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고난과 고통과 박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꽃을 피우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 거룩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죠. 오늘날에도 사실상 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피의 대가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그 The Trail of Blood, 그 피의 자취, 그 순교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중엽을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의 앞 세대만 해도 교회 가는 것 쉽지 않았고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 또 그 중에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이들 앞에서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죠. 또 로마 시대의 그 유명한 대박해의 시절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분노한 로마 황제 앞에서 놀라운 용기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올려드렸습니다. 로마 세계는 313년,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르죠. 그러나 그때까지 몇 년이에요? 약 250여 년의 어마어마한 박해 시절을 겪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이 사도 요한의 바로 그 때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카타콤, 지하 동굴을 파고 적어도 거기서 1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톱에 켜이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맹수에 찢기고 온갖 고난과 버려둠과 그리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313년에 공인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박해의 역사를 추적한 책이나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320년에 이미 공인이 되었는데도 오늘 터키의 세베스티아라는 지역에서 그 호수가 추위에 얼어붙었는데 거기에 벌거벗은 채로 죽어가는 40명의 로마 군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전설적인 로마 12군단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12군단은 너무나 용맹하고 그 전통이 있어서 Thunder of Legion, 그런 아니죠. Legion of Thunder. 뭐 천둥 군단, 뭐 그런 닉네임이 붙어 있는 용감한 군단이었는데 거기에서 40여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벌거벗긴 채로 영하의 호숫가에서 그들은 묶여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 교부 터툴리안이 얘기했듯이 순교자의 피가 곧 교회의 씨앗이라 그런 것입니다. 닉 립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아마 닉 립켄 이런 사람이 이제 나올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아마 오픈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가 The Insanity of God, 하나님의 광기, 이런 번역이 좀 이상한데 그런 다큐멘터리를 썼습니다. 그는 내외가 다 선교사였고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 박해를 받는 일, 고통을 받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다 희생하고 바칠 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실제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 박해의 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옛날에 그 동구권이 열리기 전에,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그때 당시의 상황들, 그때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 또 무슬림 지역에서 그 잔인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목이 잘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 중국의 지하교회, 또 특히 소말리아, 소말리아 군벌들이 10대 또 청소년들까지 동원해서 그 지프에다가 용접해서 기관총을 장착하고,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추적 사냥하면서 무자비하게 학살한 그런 현장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썼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지배하던 그 동구권의 비밀경찰들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또
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만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만만하니까 그런지도 모르고 네로나 아니면 로마의 황제들은 그 준된 복 속죄양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그랬고 유대인들은 미운 털이 박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도 동질성이 강하고 몰려다니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뭔가 뛰어난 점이 있고 배타적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에 상당히 합당한.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와는 결이 다르잖아요. 착하고 예,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왠지 이 죄의 공격 본능, 가학성 본능,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는요 왠지 딸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지만 그렇죠? 네. 뭔가 착하고 순하고 그러려면 뭔가 이 심술을 부려보고 싶은 네. 뭔가 찔러보고 싶은 뭔가 못된 짓을 해보고 싶은 왜냐하면 해가 없으니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 정부 때도 그 끔찍한 가혹행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인용하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이 상하기 때문이죠. 목회자를 데려다가 정말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라고 하고 그들을 포기하고 예, 그런 회유와 협박을 정말 우리가 그 반역자를 잡아서 고문하거나 그럴 때처럼 예수 믿은 게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루마니아의 한 목회자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을 데려다가 고문합니다. 아들을.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고문당하니까 아버지가 오케이 오케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배신자의 변절자의 아들이 되게 하지 말라고. 정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런 얘기가 들으면 야 이게 사실일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처절하죠. 결국 그 아들은 맞아서 죽었습니다. 얘기를 안 하려다 제가 또 해버렸는데 예, 그래서 속이 상하죠. 예. 그리고 구소련의 그 비밀경찰들도 역시 기독교를 탄압했는데 지하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던 목회자를 투옥했습니다. 투옥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감방 한 가운데 서서 아침마다 찬양을, 러시아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가서 경험해 본 바로는 이 러시아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정적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사회자도 그렇고 뭐 목회자도 그렇고 말이 굉장히 길어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사회부로 나온 사람도 굉장히 그 자기 감정적인 고백을 오랫동안 얘기해서 예배가 길어요. 러시아 정교 예배가 원래 길죠. 근데 개신교 예배도 굉장히 길고요. 그가 일어나서 아침에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거기에 중범죄 죄수들이 1500명이 있었답니다. 막 야지를 보내고 야유하고 막 뭐 집어 던지려고 하고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이 사람이 같은 찬양을 매일 부른 거예요. 예, 그 바울사도의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그런 건데 예, 어느 날 그 방에서 성경책이 여러 권이 발견됐어요. 이제 그걸 발견되니까 이 교도소 당국에서 공개 체벌을 가하려고 아마 그러다가 죽게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예, 감옥에 있는 광장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이제 체벌을 가하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정말 정말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타나 있어요. 1500명 죄수들이 동시에 다 같은 노래를 불렀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 이 목사님이 날마다 불렀던 찬양을 1500명이 다 같이 그 찬양을 불렀다. 가능한 일이죠. 예. 아침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찬양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도관 책임자가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는 1948년에 공산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40만에서 70만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서 자기의 그 뭐 조 프레이리 선교사로부터
얼마나 많은 탁월한 선교사들이 그 중국 대륙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대가를 많이 치렀는지 몰라요. 그 대가가 40만에서 7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정부가 수립되고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하교회로 들어갔고, 그리고 중국의 교회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그 주계 장막에 가려져 있던 동안 중국에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중국 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대요.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서방과 접촉점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아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중국의 이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그 중에 40%가 적어도 3년 이상 감옥 생활을 다 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는 박해 중에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교회가 있는 박해 기간 동안에 물론 이제 그러다가 뭐 삼자교회, 그 공식적인 중국 공산 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이제 형식적인 교회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건 형식적인 교회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지하교회였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나중에 어림잡아 통계를 해보니 천만 명이 넘었다. 네, 박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1983년에 중국이 개방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48년에서 58, 68, 78. 네, 35년 동안에 40에서 70만이 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 닉 립케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가 처음에 물었던, 과연 복음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과연 그럴 만하냐라는 그 얘기를 그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고통받았던 사람들, 어려움을 당했던, 정말 당신들을 그럴 만하냐라고 물어보고 싶었다. 결론은 복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이들에 의해서 오늘도 참되다, 정말 그럴 만하다라고 그렇게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 이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괜히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로 마음을 무겁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냥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한 세대 위에는, 역시 그보다 더 한 세대 위에는 예수를 믿으면 집에서 나가야 됐습니다. 집에서 인연이 끊겨야 되었고요. 우리 하나 위에도 역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기독교 전성기를 이루지만,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세속화의 물결이 사람들의 생각과 눈빛을 바꾸어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그리고 숨기고 은닉해 들어가는 그런 세월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늘의 커튼을 열고 우리에게 하나의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써머나라는 교회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받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같이 읽으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나는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이 왜 선물인지에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통의 지각이라는 것은 생명의 지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센스. 예. 그래서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참된 것을 느끼고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에게 혈흠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은 바로 그의 고통의 값 때문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너희에게는 고통 없는 무감각을 선물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참된 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 상당히 행복해집니다. 예, 억울하고 분하고 뭔가 예, 회피적인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악어의 눈물, 예, 값싼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진실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딘가에 장과 위에서 뇌의 어디에선가 심장의 어디에선가 느끼는 그 찌르는 듯한 고통이 사실은 우리를 바르게 해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십자가는 바로 그의 결정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갈 때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의 일부를 같이 느낍니다. 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걸 보면 부모들이 짠하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자기들이 알아요. 예, 아이들이 그냥 어릴 때 잠깐 얘기 듣고 슬퍼서 그러는 것은 아니죠. 자기들도 모르죠. 저도 몰랐고 아마 여러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Fail construction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고 고통을 체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죽음에 쏘는 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우리에게 뼈아픈 진실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예, 안희숙 사모는 그렇게 노래했고 우리도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십자가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밀의 교회를 주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분량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메조키스트여서 뭐 뭔가 가학적으로 학대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과 평안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열매 맺는 과정이 고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식 키우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몇 번 겪으면서 어쩌다가 이런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 생명값이라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일은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고 비관할 일은 없는 거죠. 모략이라는 이름의 교회 서머나, 어머나가 아닙니다. 서머나. 예, 고대 세계에서 이 향 중에서 가장 달콤한 향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모략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예, 뭐죠? 동방의 현인들이 예수님께 성탄절날 예, 예물로 드린 그 선물이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아주 부자들의 경우에 시신을 매장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에 그걸 다 바르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 때 바로 동방 박사들이 이 모략을 선물했고요. 그리고 무덤에 누이실 때에도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죠, 부자, 의인이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누이면서 예, 거기다가 염을 하는데 아마도 그때도 이 모략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네, 서머나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성경을 나중에 헬라어로 바꾸잖아요. 예, 이제 구약성경이 히브리어가 어렵죠. 그래서 보편적인 그들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70명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죠. 그게 70인역인데 거기에서 히브리어 모략
을 가리키는 말을 번역한 말이 서머나. 이 서머나라는 말은 그래서 모략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모략은 뭐냐면 이 고무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무에 진이 나오는데 예, 그 수지성 물질, 나무 진이 나오는데 예,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게 이 모략이라는 예, 향입니다. 그런데 예, 고무나무가 그렇듯이 말이죠. 이 모략도 나무를 잘라서 예, 우리가 사람으로 치자면 자르면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잘라서 피가 나오는데 그 거기서 나오는 이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모략을 수확하는 사람들은 예, 농부들은 가지에 상처를 내고 수액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처럼 그 진액이 나오면 그게 예, 끈적끈적하고 단단하고 광택이 나는 둥근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이제 그 노란 빛깔을 띠는데 그것을 빻거나 아니면 태워서 향을 방출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요즘 뭐 이 모략이 뭐 항암 억제제 뭐 이런 걸로 많이 쓰인대네요. 네. 지금 뭐가 중요하냐고 이게. 이 고통받는 교회의 상징인 서머나 교회 예, 잘라서 피가 나올 때 그게 향이 된다는 이것은 서머나 교회의 하나의 이미지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또 하나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짓밟히고 불탈 때 오히려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이 박해를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진리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획고지하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놀라운 향기를 발하게 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거룩함에 내적인 열매를 주시고 또 복음의 외적인 진보를 함께 이루어 주셨습니다.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세상에서 교회는 박해를 받을수록 순결해지고 강해졌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뭔가 거쳐야 될 점들을 얘기하시는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하나도 책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이 예,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예, 뭔가 맘만 먹으면 잘도 하고 그러면 책망할 게 많아요. 아이고 이놈이 그냥 키는 멀 때 같아가지고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예. 아이고 먹기는 또 얼마나 먹는지 한번 하면은 잘하는 놈이 그래. 안 하고 말이야. 근데 몸에 장애가 있거나 어려우면 책망을 안 해요. 그렇죠? 왜냐면 가슴이 아프기 때문이죠. 거기다 대고 그것도 못하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괜찮아, 괜찮아.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왠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당부가 있었고 생명의 면류관을 줄이라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일곱 등잔대 사위를 예수님께서는 거니시잖아요. 이렇게 예, 거니시잖아요. 왜 거닐까? 산책하는 게 아니고요.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 산책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예, 주석 같은 발로 제가 그걸 맨발이라고 표현했는데 예, 그 발로 일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교회입니다. 일하는 크리스천이에요. 할 일이 뭐 남았나? 목사님 지난번에도 뭐 결단하고 뭐 하라더니 또 하고 또 하고 뭐가 그렇게 할 게 많아요. 할 거 많습니다. 할 일이 열 가지고 백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부지런한 사람은 장사를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아이템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종합상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부지런한 엄마는 집안에서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부지런한 CEO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이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일곱 촛대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일곱 촛대를 하늘의 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 압니까? 디스플레이 하시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주님의 교회를 디스플레이하고 그리고 주의 사람들을 디스플레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바티칸 교회 앞이나 이런 때 열두 사도 큰
동상을 해놓고 그게 좀 전에는 약간 그렇게 저의 이념적인 정서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뭐 이렇게 내세우고 그러나 내세운다는 면에서는 뭔가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디스플레이한다는 면에서는 옳아요. 저희도 내년 25주년에 디아스포라의 별 행사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 그랬더니 날짜를 정해주세요 저보고 막 그러더라고. 날짜 정했다고 내년 5월 12일부터 14일 금토일 그때 임직식도 하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의 별 행사도 하고 우리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올드 멤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선 분들 사진도 올려놓고 목사님 그런 거 보기 좋았어요. 아니요 성경적인 모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디스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일곱 교회들을 디스플레이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 교회로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진열장에 밤이 돼도 독일에 와서 처음 느낀 게 그래요. 왜 진열장에 불을 안 켜? 아직도 퇴근을 안 했나? 봤더니 사람이 없어요. 이게 불이 다 켜 있는 거야. 전기가 남아 돌아가나? 그랬는데 이제 시간 지나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다 철시를 하고 상가들이 문을 닫았는데도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에 조명이 켜 있으니까. 조명이 켜 있으니까. 그게 디스플레이죠. 진정한 의미의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점원이 없는데도 장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들어가 보지 못하지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 퇴근한 가게 밖에서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디스플레이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쌤통이다. 아니 좀 도와주지. 고통받을 때 왜 그렇게 놔두나.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받침대 위에 전시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절반은 알고 절반은 몰랐는데 아하.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받침대를 세워서 등경 위에 두셨구나. 1.5m 높여진 십자가 위에 자신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삶과 죽음 사이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생명 구원의 백신이 되셨구나. 그 공정을, 그 과정을, 그 피 흘림의 과정을 주님께서는 다 공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도 우리가 공개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하고 그들을 모델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복주시고 사용하시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세는 어차피 중개가 되니 잘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걸고 비전을 얘기하고 어디에선가는 피를 흘리죠. 어디에선가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되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디스플레이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등경 위에 세워라. 부끄러워하고 말 아래다가 서랍 안에다가 집어넣고 감추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업상태에 들어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건 회개하면 되고요.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고통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남은 분량이고 십자가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향이 날 겁니다. 거기에서 흘린 피는 몰약처럼 향이 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서머나 교회를 산위의 동네로 우리에게 세워주십니다. 이 서머나는 기원 3000년경, 기원전 3000년경에 세워진 고대 도시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즈밀입니다. 이즈밀은 다 아시죠? 네, 터키의 이즈밀. 에베소에서 북쪽 해안으로 약 10km 올라가면 있는 아름다운 해안 항구 도시. 로마와 오랜 충성된 관계를 유지했고 그래서 주 25년에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그 신전을 짓는 그 입찰에서 권리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 여기에 대한 굉장한 시민들의 자부심이 있었고 그 대가로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예, 서머나에는 교회가 세워 에베소에서 10km밖에 안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을 세울 때 그 주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왜 고난을 받기 시작했을까? 바로 그 로마 황제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놔두고 로마 황제에게 그 별거 아니에요. 분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Caesar is my lord 그런 거죠. 케사르 운전해요. 그런 거죠. 이런 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을 피우고 있다가 그러면 증명서를 줘요. 그러면 가져가는 거예요. 미션스쿨 다닌 사람이 억지 춘향으로 체풀 드리고 그 다음에 체풀 도장 맞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러면서 너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증명서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 가혹한 고통과 시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 문제가 되었고 한경직 목사님이 자기는 신사참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만큼 두려운 일이죠. 이 로마에 대한 그런 광신적인 숭배 아마 거기에 분향하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이해관계상 아니면 트렌드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혹은 자부심 때문에 그렇게 되므로 내가 로마 시민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는 사탄의 회당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하고 절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놈들 자기들이 가서 그 로마 황제에게 분향하고 절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따낸 거예요. 그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을 꼰지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단의 회당이에요. 이 서머나의 유명한 감독은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도 나중에 순교당하죠. 순교당할 때 화형을 당했는데 예, 그를 심판한 심판관이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가 좀 맹수가 좀 있거든? 맹수에게 물려 죽을래? 화형을 당할래? 물었습니다. 이 폴리캅은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답했고 화형을 당하는데요. 그 화형당할 때 그 불을 지를 나무를 제일 열심히 있게 모았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부터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던 그들은 바로 그러한 사단의 회당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디스플레이 시켜놓습니다. 누가 적 그리스도의 일을 했는지 누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는지 예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등경 위에 세워놓으신다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라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산 위의 동네처럼 숨기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에서 그 빛나는 이름들을 보는 거예요. 그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박해를 받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받고 그리고 피 흘리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무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시험은 이건 또 뭐예요? 예.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예 그들을 천국과 지옥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열쇠를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고 너희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네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궁핍과 비방과 그리고 감옥 가는 것, 투옥과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회에서 뭔가 권리가 제외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외되는 일들이. 예, 기독교 전성기 때에는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잘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예, 진실한 믿음이 없어도 교회 나가면 잘 되는 일이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궁핍이 찾아오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그 사단의 회당의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그들을 중상하고 그리고 고발함으로 비방하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됐는데 비참한 것은 뭔 줄 아세요?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간수들이 그리스도인을 집어넣고 열쇠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고 열쇠를 없애버렸어요. 그들은 가석방 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재판을 못 받았으면 인권 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열쇠를 없애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감옥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비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보다 사람들이 지성이 떨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예, 사람들 머리 돌아가는 게 뭐 유대인들 로마 빌라도 뭐 머리 돌아가는 거 오늘날의 심리 드라마 못지 않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핸드폰하고 예, 몇 가지 달라졌을 뿐이지 인간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통은 아직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당해야 됐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서머나 교회를 알려주시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을 권한이 있다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통을 수반하죠. 우리가 긍휼히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입에 발린 칭찬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고통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결국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고 아픔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랑할 방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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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진실된 사랑과 그런 진실된 헌신을 디스플레이하고 싶어 하십니다. 등경 위에 디스플레이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그런 눈물이, 함께함이, 긍휼이 대신 값을 치러줌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부끄러움과 타협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건 세상에서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 얘기하면 꽉 막히거나 혐오스러운 존재로 취급됩니다. 성경의 완전함은 오늘 세계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자꾸 그것을 간증이나 뭐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로 그렇게 치부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성적인 순결, 혼의 성관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시대에 맞지 않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꾸 그런 거를 부끄러워 여깁니다. 낙태와 안락사에 반대하는 것은 여성들의 성적인 자유,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반대는 존엄하게 죽을 자유를 뺏는 거라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성경적인 죄와 타협하도록 핍박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잘 몰라요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나는 글쎄요 그런 거는 나는 잘 몰라서요. 신학자가 아니라서. 그리고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사는 거일 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어떻게 잃은 영혼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고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것인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건 같이 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에 바울은 대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는 자, 고통받는 이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박해 시대에 있지 않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나, 그러나 영적인 내적인 박해와 오히려 우리를 태만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계계와 유혹은 오늘날에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이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믿음에서 떠나가고 식어지고 첫사랑의 감격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위에 털을 받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남은 분량 우리에게 채우고 십자가 교회, 고통받는 교회, 그러나 한 영혼을 찾아 회복시키는 교회, 우리는 그 디스플레이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날의 서머나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